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바느질 토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? 그리고 어떤 게 마음에 남으셨나요? 저는 오늘 교회도 갔다 오고 또 남편이랑 식자재 마트 가서 장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가족을 좀 뭐랄까 가구처럼 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우연히 이제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아이들을 주려고 딸기를 씻어놨는데 그걸 이제 남편이 먹었다.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남편이 먹은 거에 대해서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참고 애들 좀 주려고 씻어놨는데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다 먹냐.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리고 그런 비슷한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. 딸 아이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앙버터 빵이래요. 안 먹고 내일 먹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남편이 찾아서 새벽에 먹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.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좀 슬프더라고요. 네. 그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더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? 왜 아이가 먹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먹을 것들은 더 준비하지 않지?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. 사실 저는 지금은 생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, 오랫동안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좋아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생선을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, 별로. 코다리 같은 걸 제가 좋아하는데, 코다리가 좀 6,000원 넘더라고요, 재료만. 그것도 양도 많지 않은데. 그러니까 그게 비싸가지고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도 고기 같은 것들은 이제 준비하는 거죠. 왜냐면 남편 먹으려고. 저는 남편이 저희 집안의 기둥이지 불필요한 가, 뭐 필요하긴 하지만 존재감 못 느끼는 가구 정도로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먹는 게 아깝거나 그렇진 않거든요, 전혀. 그리고 남편이 오늘 일하러 갔다 왔는데 잠깐 자기가 아주 매운 고추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매운 고추 찾아 산 말리 했거든요. 근데 또 매운 것만 먹으면 또 힘들까 봐서 안 매운 고추에서 두 종류를 사갖고 왔어요. 근데 어저께도 사실 하루 종일 집안일 했고, 그리고 힘들었고, 장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, 가사 일을 거의 8시간 이상 했더라고요.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결국 고추 사러 나갔다가 또 사과 한 박스가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또안살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장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.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남편이 먹고 싶은 야채를 사러 일부러 나갔다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가장이잖아요. 기둥이고 소중하게 대해야 할 나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.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나 어떤 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런 먹는 거 같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글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친정 엄마가 힘들다, 싫다, 지친다.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저도 친정 엄마랑 좀 갈등을 많이 겪는 그런 성장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. 저도 어려웠을 때가 많고, 제가 우연히 2시에서 4시라는 어떤 북 오디오를 들었는데요.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,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, 집에 겨우 찾아왔고,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집에서, 쓰러져서 며칠 동안 굶고 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핸드폰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치매를 겪는 사람들의 삶이
정말 끔찍하구나. 그리고 노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굉장히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. 많이 배우고. 아직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. 근데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깨닫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. 그걸 제가 듣고선 엄마에 대한 모든 불편한 마음이 싹 봄눈처럼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. 사람이 변하는 깨달음이잖아요. 근데 저도 엄마랑 참 쉽지 않은 갈등 관계 오래 살아왔었는데, 예전에 어느 날, 제 운동화를 빨다가, 운동화 하나 빠는데도 힘들 때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뭐 하다가 뭐 지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운동화 하나 내고 빠는데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우리 엄마는 조그만 운동화 4개를 빨때 얼마나 힘들었을까?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 자식 4명 키우셨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섭섭해해야 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. 아마 엄마 인생은 나보다 더 4배는 힘들었을 거다.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에 대한 사소한 감정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엄마를 더 사랑해야겠다. 엄마를 더 위해주고 더 존경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. 우리가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.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, 함부로 대하고, 경쟁하고, 괜히 막 그런 상대가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는데 혼자 상처받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가족은 그렇게 따지고 손익계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. 네. 정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관계로 산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.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니까요.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, 여러분. Good night.